이장 등록은 이제 95페이지인데 얘가 이제 12번. 12번에 보시면 이제 저기 497페이지 가면 작년되는 12번.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한 그 정도 선에서 꼭 나와 있을 겁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거의 순서대로 좀 지켜서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 문제가 나온다. 자, 인장인데 틀린 것은 뭐냐? 아니면 옳은 것은 뭐냐? 그리고 박스에다가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장 등록은 말 그대로 도장을, 자, 시군구청에다 도장을 먼저 등록하고 그 도장만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그런 계약서에다 반드시 도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로 얻어 맞습니다. 제재가 큽니다. 3개월 동안 사무소에서 아예 사무소 영업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라. 그리고 도장을 등록한 도장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재가 업무정지 받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장을 어떤 도장을 그입니다.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자, 법에는 또 어떤 도장을 자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분사무소는 또 어디다가 등록하냐. 작년도에도 분사무소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맨날 얘기 안 한다고 했다가 작년도 언급했었습니다. 아, 뒤로 넘겨볼 시간, 이제 96페이지에서 이제, 그리고 뭐 첫 번째는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등록의 의의. 책임져라. 우리 보고 등록해놓고 네 도장 찍었으니까 책임져라. 자, 이런 소리인데, 요건 뭐 시험 문제감은 아예 아니니까요. 뭐 등록의 의의는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2번. 가로 1번에서 이제 등록은 언제? 그리고 전자문서가 되냐 안 되냐. 저것도 전자문서는 꼭 한번 내볼 것 같은데 고용인은 나왔는데 요놈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어느 정도 되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나오면 처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그게 또 중개보조원 보고 등록한다. 커피 타는 애가 뭔 등록하냐. 그럴 겁니다. 자, 먼저 누구하고요? 두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누가요? 소속도. 그러니까 소속도. 자격증 있는 종업원도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격정지 얻어맞아. 정지 먹고 소속도 사무소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도 문닫고 종업원도 쫓겨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언제라고요? 아까 종업원하고 똑같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 업무 개시하기 전 거기도 꼭 문제를 놓으실까요? 얘도 이제 등록 신청 때는 가능하고 아까 종업원하고 똑같습니다.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증 설정만 통지를 받아야 된다. 거기하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해라. 동그라미 2번 나오죠. 하여튼 등록을 안거나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안거나 그러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얻어맞으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등록하라고. 정말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장 등록할게요. 자, 보통 이제 등록 신청할 때 한꺼번에 다 따로따로 하면 골치 아프니까 다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을 보실까요? 이제 우리 개인들, 그리고 법인들, 우리 법인들에는 크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법인도 이제 7mm 이런 식으로 내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들. 그러면 개업 공인주사, 공인주사고 누구? 소속은. 그리고 이제 아래 우리 법률도 한번 잘 볼까요? 이제 세 번째로 와도 괜찮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뭐 저런 법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가족. 옛날에 무슨 호적 등 보냈었던 그 법률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게입니다.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그럼 주민등록표에입니다. 우리 전입신고할 때 등본 있잖아요. 그럽니다. 주민등록표에 여기입니다.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 좀 많이 문장이 어렵죠. 또 이제 뭔 소리 안 돼? 그럴 겁니다. 거기에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재되어 있는 뭐 성명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도장 파면 성명이 딱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 소리를 그렇게 어렵게 써놨다는 겁니다. 이게 또 뭔 소리 안 돼? 라고 그 2박 3일 걸려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하실 건데 좀 막 거기에 기재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재되는 성명이 뭐하게? 나타나게. 아, 도장 파면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도장 파라 소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리고 크기를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크게 내볼 만합니다. 저걸 10으로 40으로 바꿔서 기출문제가 내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크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가지고 계시니까 저 7mm하고 30mm 정도는 얼마 정도 되나 주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세로가 각각 얼마라고요? 7. 행운의 숫자 7입니다. 이걸 10으로 바꿔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7. 아니면 또 5라고 바꾸려나 합니다. 7mm면 아주 좋습니다. 7mm 이상. 최소한은 7mm는 되라는 겁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된다. 너무 커도 안 된다. 막 도장 막 주먹만한 걸 파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얼마라고요? 크면은 3cm, 3cm.
3cm 이내기입니다. 자,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을 제가 한번 또 재보니까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시중에 굴러다니는 도장은 그렇게 거기 안에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7mm 이상에서 30mm 이내, 3cm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웬만한 도장은 2cm가 안 넘어가더라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대로 크면은 3cm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저기 쓰레기통에다 딱 꼬린시킵니다. 아예 안 받아주니까 절대로 요 크기를 지켜서 가라는 겁니다. 인장이어야 한다. 꼭 주셔야 됩니다. 크기가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97페이지 꼭 주실게요. 우리 법인한테도 7mm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한테는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법인한테는 정말 크기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은.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인지 법인인지 거기도 임시원 문제 나왔었고 최근에 아주 자주도 냅니다. 어차피 한 문제 내야 되니까. 그리고 법이 다르네요. 여기다가 가족이 어쩌고 주민등록법이 어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그리고 누구의 인장이라고요? 법인의.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그때 법인에다가 대표자 X. 법인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법인은, 우리 자연인 법인 배웠잖아요. 자연인, 그리고 법인.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권리금의 주체입니다. 여기다가 사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뭐라고요?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의. 법인의 인장입니다. 시험장 가서 정말 잔학기나 불조시 혹시 대표자의 인장을 이루는지. 꼭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법인의 인장이다. 법인의 인장. 뭐 자연인 법인은 잘 알더니 꼭 민법은 잘 아는데 법용어 뭐 왜 헷갈리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인장.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 있다 없다? 크기 없다. 저 7에다가 X, 30에다가 X. 법인에다가 7mm 그러면 말이 되겠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분사무소 볼까요? 저는 속세기는 또 분사무소 나왔네.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을 하이한다 그러면 또 X입니다. 저 끝에 가니까 할 수 있다. 그러놨잖아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여기도 상업등기 규칙은 맞는데요. 그런데 또 여긴 대표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와야 보증을 하지 법인은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은 누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근데 여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등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꼭 등록해야 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등록이 의무가 있다 그러면 X. 여기다 하여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이것도 내봤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 없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럼 분사무소 어떻게 알아요? 주된 사무소 꼭 그대로 쓰면 되고, 도장 그냥 똑같이 파가지고 쫙 뿌려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써도 괜찮고, 분사무소도 불편할 것 같으면 따로 두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등록하라는 소리는 안 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박스 잘 만들어놨죠.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법인,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 자, 거기도 법인의 인장인데 거기도 대표자 X 한번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하라고 안 했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따로 두고 쓸 수 있다. 불편할 것 같으면. 아니면 그냥 주된 사무소 거 그대로 쓰고. 그리고 거기 등록 장소를 거기다 주사무소 한번 꼭 써보실까요? 등록 장소를 주된 사무소 등록하죠. 그럼 분사무소는 어디겠습니까? 또 서류가 어디 갔니? 거기도 또 주된 사무소 등록하죠.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주사무소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주사무소. 일단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분사무소도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하면은 그럼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크기가 있다. 아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그 법으로 크기가 얼마라고요? 7에서 30으로 정말 어느 정도 되면 요 숫자를 꼭 바꿔서 한번 내볼 것 같아요. 이제 20이라고 바꾸려나? 요 꼭 주셔야 됩니다. 7에서 30 그거 꼭 주셔야 됩니다. 그 이내에 인장이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좀 애매하면 정말 자료 재보고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아주 나중에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등록도 못하냐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자, 등록의 방법이 나와 있네요. 이런 방법은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먼저 신고서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개설 등록에 신청할 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개보존 이제 여기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은 의미가 없겠죠. 소속은 고용신고 때도 무한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무조건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는 안 했고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괜찮고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해도 괜찮고 소속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떼다가 내는 게 제출로 가름한다고 합니다. 가름은 대신한다. 이렇습니다. 민법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인감증명서 떼서 내면
여긴 도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도장 들고는 저기 법원에 가, 등기소에 가, 입니다. 거기다가 등록해놓고 인감 주면서 떼다가 냅니다. 우리 개인들하고 방법이 약간 달라. 정년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가장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본 것은 변경. 바꿀 때. A도장 잃어버렸다. B도장 많이 썼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꾸면 언제? 요건 정말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왜? 또 숫자가 나왔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변경한 날로부터 얼마 있느라고 했나요? 변경한 날로부터.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이전하고 이제 정말 헷갈리네요. 여긴 얼마라고요? 7일. 여긴 또 열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변경을, 인장 변경을 열흘.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이전, 여기 있잖아요. 이전이 바로 열흘이지. 도장은 얼마라고요? 7일. 딱 일주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라라고 인장 변경을 바꾸면 얼마라고요? 7일 만에 해야 됩니다. 이거 업무 정지도 많습니다. 아까 이전은 열흘인데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아주 제재가 커집니다. 이제 얼마 있네고요? 7일 있네고. 그리고 변경된 인장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신고한다고요?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또 내봤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등록. 등록에다가 7이라고 등록에다가 꼭 두 군데 밑줄을 달고 있어야 됩니다. 우외로 시험 문제는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리고 변경 등록도 저기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전자문서 된다는 소리는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 자 뒤에는 그냥 사용이니까 간단합니다. 사용. 사용도 해라. 사용 안 하게 되면 뭐다? 업무 정지다. 자, 내용 거의 없습니다. 자, 먼저 거리 가서 나중에 배울 거고 이제 다음 주 바로 배우겠네요. 확인 설명서 다음 주에 중요하네요. 정말 3, 4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아주 문제가 아주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3번 아예 볼만한 거 아예 있고요. 3번 아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업무 정지 당한다. 그대로 해놓은 거니까요. 의미 없고. 그다음에 자, 2번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도 등록해라. 사용해라. 근데 제재가 뭐라고요? 자격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뒤에서도 한번 볼 건데 우리 소속은 이름 쓰고 도장 꽝이지 확인설명서 작성의 의무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관의 의무도 없고 이름 쓰고 도장 꽝 사장님이 다 써놓으면은 밥상 다 차려놓으면 우리 종업원은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됩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9페이지 보시면은 제재 이제 잘 정리해놨죠. 누구요? 개업은 뭐라고요?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두 번째 줄 딱 중간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제재 잘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자, 소속 공인주사. 제재가 뭐라고요? 자격정지.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 얻어맞고 뭐 한다고요?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얻어맞고 정말 쫓겨나니까 이전보다도 제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인장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놓고 일단 그럼 이제 어차피 이거 정말 저렇게 매년 이거 이제 오른 거 이 문제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도 문제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바로 재작년 문제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잘 풀어놓으시면 웬만한 문제 다 걸리니까 한번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95페이지 한번 이제 여기도 정리를 해놓고요. 자, 95페이지 한 두 번째 정도에서 한번 이제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인장 등록. 요 인장 등록은 한 문제가 정말 꼭 나옵니다. 도장을 등록해라. 등록.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 그럼 등록은 언제? 그리고 어떤 크기로? 그리고 꼭 법인에서 자주 나옵니다. 법인. 자, 법인의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등록해야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누구의 인장이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등록은 언제 할까요? 등록식입니다. 등록식이 뭐 자주 물어봅니다. 등록 바로 등록 시기. 자 등록은 어디다가 자, 언제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등록 신청 때도 가능하고 등록 신청 그러니까 여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등록 신청 때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어차피 같이 인장도 등록하고. 어차피 또 종업원 신고도 등록 신청 때 근데 여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라고 안 했다. 의무는 없다. 그입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등록 신청 때 안 했다 그러면 업무 개시 전 여기는 하여야 합니다. 문장이 달라. 주무실 입니다. 여기 이제 업무 개시 전 업무를 개시하기 뭐 시작 전 해도 괜찮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 이제 여기서 안 하게 되면 업무 정지 너 사무소 문 닫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업무 정지를 만약에 법인이 인장 등록 안 하게 되면 법인의 임원 사원 모두 다 아예 그냥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돼요. 아주 커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 여기 이제 등록 시기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인장 등록할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먼저 공인중개사하고 부칙하고 소속도 들어갈 건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그리고 부칙.
우리 부축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도 같이 간다. 법이 좀 달라.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기 법인만 뺐다. 그입니다. 아,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자, 먼저 첫 번째 법이 두 개가 나란히 있었죠. 이제 한 번도 안 돼 봤습니다. 아마 여기다가 상업 등기 유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요건 뭐 자세히 안 물어볼 거냐.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었고요. 가족이 어쩌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법입니다. 주민등록법. 자, 이런 건 이제 주민등록 표에 바로 자기 이름들이 있으니까요. 자, 주민도 바로 자, 여기 법. 주민등록법. 자, 이 법률 상업등기 규칙이 아니다. 꼭 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법으로 자, 거기 보면 성명 있잖아요. 그 성명이 나타나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성명이 나타나게. 그렇게 도장파라는 소리. 여기 이름 있잖아요. 요소입니다. 요걸 도장파하면 성명이 나타나. 요소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요 크기 꼭 바꿔볼 만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냈다. 그겁니다. 7하고 얼마라고요? 30이라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mm. 7mm입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30. 그리고 30mm입니다. 걔도 30cm 그럼 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30mm. 30cm 그럼 정말 들지도 못할 정도니까 이거 머리보다 막 더 클 정도니까 그런 거 아니고 얼마라고요? 30mm입니다. 요 미리. 자, 그렇게 자, 아이 코미디도 아니죠. 여기다 cm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30cm 들지도 못해. 그입니다. 30mm 이내. 이렇게 이상이고. 요거는 이하라고도 괜찮은데 이내의 인장을 그러니까 크기를 맞추라는 겁니다. 크기를 그러니까 이제 뭐 동그라미가 될까 아니면 네모가 될까 이런 거 안 따지는데 뭐 크기는 모양을 이렇게 안 따지는데 하여튼 가로 세로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7mm 정도 되라는 겁니다. 요 7mm에서 얼마? 30. 너무 적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너무 커도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안 된다 그냥 돌려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장의 크기를 꼭 가로 세로 크기를 꼭 맞추라는 겁니다. 정말 시중에 보니까 웬만한 크기는 한 1.8 저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재보긴 했습니다. 1.8cm 정도 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도장들은 다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30mm 꽤나 커. 요건 너무 적어. 정말 아주 글자가 깨알 같을 건데 이렇게 웬만한 도장들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가서 그냥 도장 하나 파주세요. 그럼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적으면 안 된다. 너무 커도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뭐고 크기가 얼마 정도 되니 요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다. 그런데 자, 두 번째 법인은 자, 이 법인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자, 첫 번째 여기는 상업등기 규칙을 했습니다. 이제 분사하면서 여기다 써볼 건데 상업등기 그러니까 법률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바꿔보진 않았는데 여기다가 상업등기 규칙 그리고 법인에다가 그럼 법인도 대표자 성명이겠네 가족이 어쩌고 주민이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업등기 규칙 우리 시험 문제는 맨날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아직은 한 번도 바꿔본 적은 없다. 규칙에 의해서 뭐하고요? 신고한 그리고 누구의 인장이라고 씁니다. 여기는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법인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 그죠?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요거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법인의 요 법인의 그리고 인장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대표자의 인장을 이렇게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대표자 그럼 여기 소속하고 똑같은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부채하고 똑같은 사람이니? 아니요. 우리 자연인 법인.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권리의 주체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7mm 그럼 난리가 나겠죠. 자, 7mm면 여기다가 막 무슨 주식회사 그리고 대표자 누구 그럼 정말 아주 이거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냥 그렇죠? 글자가 너무 좋아갖고 7mm에다가 이거 어떻게 집어넣냐고 글자를 막 꾸역꾸역 집어넣어갖고 보이질 않아요. 그 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자, 아예 이 정도니까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7mm 없다. 그리고 3cm가 아니라 그냥 주먹만 여긴 정말 주먹만 해도 됩니다. 들 수만 있으면 30cm도 괜찮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분사무소 보실까요? 하자 어디 가나 이런 분사무소 그리고 어디다가 등록한다. 요거 정말 분사무소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분사무소 어디다가 등록한다라고 문장 언급했었다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는 너는 대표자가 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표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자가 나오고 나옵니다. 보증 이렇게 보증하는 인장을 불편하니까 하라고 안 했습니다.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할 수 있다고 했지 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등록해야 된다. 왜 틀렸느냐?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근데 하게 되면 분사무소는 어디다 할까? 주된 사무실 할까? 분사무실 할까? 여기도 또 주사하면서 서류가 다 거기 있으니까 이제 계속 나왔죠. 설치도 주. 금방 보셨던 이전도 여기 썼네요. 이전도 주된 사무소. 좀 이따 휴업도 나올 건데 인장 등록도 하면은 안 해도 된다 하면 어디라고 또 주된 사무소. 서류가 다 거기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의
그리고 등록관청에다가 요 등록관청에다 맨날 그냥 주된 사무소 이쪽으로 가라고 여기다가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세 번째 인장변경은 요 인장변경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변경하면 여기도 신고니 등록인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인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인장 바꿨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A 도장 자 찍다가 이제 뭐라고요? B 도장 자 B 도장을 이렇게 뭐 한다고요? 바꿨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좀 깨지면요, 깨지면은 이런 도장 좀 버리셔야 됩니다. 개인도 그냥 아깝다고 이걸 계속 막 어디 이빨 빠진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시는 분은 요리로 복 달아난다고 뭐 별로북을 다 따집니다. 막 복 달아난 도장 찍었다고 이거 난리치니까. 정말 이런 것까지 막 따져갖고 내 서식에다가 복단한 도장 찍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히 무슨 괜히 꿈 야무지게 하신다고 무슨 옥도장 파니까 한번 떨어뜨리니까 여기 깨지고 한번 떨어지니까 또 깨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거 저기 막 집어던져도 괜찮은 나무 도장 요거 좀 싼 거 있습니다. 요거 좀 파다가 좀 파다가 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괜찮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집어던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괜찮고 이런 것들 괜히 그냥 요거 인감도장으로만 쓰실 거지 그냥 요걸 등록해갖고 그냥 맨날 요걸 떨어뜨리니까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이러면 아예 그냥 버리시라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고요? 7일 이내에 도장 파는데 얼마 정도면 되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요 도장 파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기계가 파니까 딱 1분만 기다리면 아예 그냥 도장 딱 줄 겁니다. 옛날에는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주겠다? 7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숨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지체 없이 아니고 여기다 열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전이니 여기다 열심히 생각할 거니 그럽니다. 도장 파는데 열흘 만에 오라고 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가장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요거 열흘을 아니다 그럽니다. 뭐 정말 뭐 집 나가니 아니면 이전에니 이럴 겁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요거 신고한다고 등록한다고 이것도 내봤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등록. 그러니까 인장은 등록.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크기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봤습니다. 크기 안 맞으면 또 버릴 거야. 그 소리니까 여기도 등록이지 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변경된 인장을 신고한다. 7일 맞춰놓고 왜 틀렸느냐. 옛날엔 또 아주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는 거의 안 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뭐 제재는 그냥 간다고 제재. 나 먼저 첫 번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이게 사무소 문 닫고 놓으실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자,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임자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등록관청이, 여기는 시도지사가. 자, 임자가 좀 다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그러니까 임자가 다릅니다. 사장님은 업무정지고 종업원은 자격정지고 정지 먹고 쫓겨난 거 똑같다는 겁니다. 별표도 3개월은 똑같은데 정지 먹고 쫓겨나니까 정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바꾸면은 7일 맞춰서 등록하고 시군 구청에다 바꿨다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저기 봤네요. 요게 바로 전자문서가 된다. 하여튼 우리 인장에서도 전자문서 된다. 이런 거 반드시 꼭 시험 문제 이거 안 나와봤으니까 종업원만 나와봤다.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요 전자문서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A형 문제 12번도 꼭 풀어보시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정말 시간마다 이렇게 두 개. 오늘 정말 이러니까 한 여섯, 일곱 개 막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휴업도. 자, 이제 101페이지에서 휴업. 사무소를 잠시 영업을 안 하겠다. 근데 자, 폐업은 그냥 나 때려치울래. 그러니까 좀 강약이 좀 다릅니다. 좀 약한 것은 휴업이고 폐업은 완전 영업 안 하겠다. 이게 바로 폐업. 자, 먼저 쭉 내려보실까요? 그리고 휴업은, 자, 3개월이 나왔습니다. 휴업은 얼마를 넘어갔을 때입니까? 이거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2개월,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2개월은 신고 안 합니다. 3개월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3개월은 뭐라고 했나요? 3개월을 초과. 초과하면은 3개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3개월? 자, 안 들어갑니다. 3개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개월 엄청 긴데. 3개월 정말 엄청 긴데 어디 해외여행 가신다고 하더라도 돈 없어갖고 한 1개월 안에는 올 겁니다. 자그마치 3개월이라는 겁니다. 3개월. 자, 이렇게 3개월 쉬면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3개월을 휴업을 초과를 했을 때에는 뭐라고요? 신고하시라고.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3개월 넘어가면은 이제 나중에 100만 원 약과태료 얻어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넘어서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저 영업 안 할래요. 자 그럼 폐업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중간에 기간 좀 바꿀래요? 변경 신고. 그 다음에 다시 영업할래요? 재개 신고. 이렇게 딱 4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3개월 초과에다가 꼭 밑줄 해놓으시고 하다 휴업을 하고자 하면 3개월 넘어서 휴업할 때만 신고해라. 그러면 3개월 이하는 신고도 하지 말아라. 오지도 말어라 하고 입니다. 너도 귀찮고 나도 귀찮고 그럽니다.
난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102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그냥 뭐 3개월 초가 요것만. 그리고 사전에 먼저 신고하니까 여기는 하고자. 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해야 된다. 정말 우리 작년도 아주 우회로 다음 중에서 협회에다가 통보하지 않는 거 찾아봐. 할 때도 휴업도 통보를, 폐업도 통보한다. 건민주께서 다 협회가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더 언제까지? 다음 달 열흘. 꼭 눈여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다 우리 법전에 있는 것은 어느 게 나오고 하다 무조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신경 안 쓰면은 예외적인 문제를 한두 문제 꼭 내갖고 저것들이 만점을 못 맞게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휴업기간 보실까요? 나 먼저 3개월 넘어갔고 근데 6개월도 넘어갈 수 있을까요? 6개월은 안 된다는 겁니다. 6개월은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3개월 넘어서 6개월 안에서 그 6개월 안에서 휴업기간 정해서 휴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아픔은 봐줄게. 아픔은 봐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추할게. 그럼 어떤 경우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X겠죠. 다만 그렇잖아요. 하여튼 원칙은 6개월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예외가 있어. 꼭 이런 식으로 원칙 예외를 둡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6개월도 넘어간다. 하여튼 원칙적으로 6개월 못 넘어갔는데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질병 좀 아프시다는 겁니다. 요양해야 되겠다. 그러면 6개월 넘어서 한 8개월, 1년 필요하네요. 그러면 여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는 안 되겠습니까? 꾀병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입니다. 질병, 아마 진단서 가지고 오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 넘어가니까 입니다. 안 그러면 때려치우세요. 이럽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라고 하냐? 군대 끌려간다. 입니다. 징집계입니다. 징집. 아마 총 들고 나올까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징집이면 봐줄게. 그럽니다. 괜히 또 머리만 빡빡 갖고 가가지고 징집료 이러면 안 될 겁니다. 아마 통지서 가지고 오랄 겁니다. 입영 통지서 그럴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취약. 노인대학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취약 대학 갈 경우에 이것도 봐줄 게입니다. 뭐 전문대가 될까 아니면 4년제 대학이 될까 다 봐줄 테니까 가져와 그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가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세 번째 취약까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등 그랬죠. 이런 식으로 꼭 쓰기 귀찮음 나머지는 등. 하여튼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 세 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좀 얼마든지 더 가능하니까 있으면 가져와 그럽니다. 변경신고는 4개월만 신고, 저 휴업하려고 했다가 더 쉬고 싶대요. 바꾼다. 기간을 바꾼 것을 변경신고. 요거는 사전에 먼저, 그리고 이제 휴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는데요. 전자문서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바꿀 때 기간만 바꾸는 거니까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전자문서 되고 안 되고 아주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요거는 가능해. 기간만 바꾸는 거니까 전자문서 된다. 가로 안에 있네요. 저 첫 번째 끝에 쪽 가면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라고 계시게 됩니다. 뭐 따로 뭐 회술장 같은 거 없고 서식을 써서 내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저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어 라고 바로 봐줍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에서는 세 번째는 업을 빼버릴까 그냥 재기신고. 우리 법전으로 그냥 재기신고 일어났으니까 재기신고. 다시 영업할래요. 재기할래요. 이런 소리가 이제 재기신고입니다. 예, 중개업, 휴업했던 것을 기또 여기다 폐업한 것을 폐업은 안 됩니다. 폐업은 다시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휴업한 거. 휴업한 것은 다시 영업을 하고자 하면은 재개 신고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방문은 해야 됩니다. 등록증 찾으러는 가야 됩니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된다. 그러니까 요 전자문서 된다는 거, 거기 전자문서, 저기 첫 번째 줄에 끝에 전자문서. 그러니까 휴업하고 폐업은 안 되는데 변경하고 재개는 된다는 겁니다. 둘은 되고, 두 개는 안 되고. 하여튼 뭐가 되고 안 되고 꼭 기억이라도 조금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무슨 다시 등록 신청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등록증을 바로 이제 여기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뺏겼습니다. 휴업 때 이미 등록증 갖다가 내놨으니까 등록증을 뭐 한다고요? 반환.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저 끝에 반환. 거기 반환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여기다 교부, 재교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환. 예전에 아주 골탕 많이 먹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예 안 내보고 있는데 반환. 고스란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부, 재교부,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다 인터넷으로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저기서 이제 반환 받는다, 재개신고는 교부, 재교부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제재 보실까요? 3개월 넘어갔네. 그리고 변경신고 안 했네. 재개신고 안 했네. 폐업신고 안 했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제재. 자, 등록 취소는 아닙니다. 이제 6개월 넘어가면 등록 취소겠지만, 자, 이번에 있네요. 적고 들어가 볼까? 금액 나오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여기는 꼭 주는 게 별표. 별대표가 여기 20이래요. 별표 20은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연원만 제일 싸.
요놈만 제일 싸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01페이지 요 정도 꼭 한번 보시면서 정말 오늘은 정말 엄청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한 6개, 7개는 가볍게 맞춰야지 요런 것들은 그냥 틀리면 정말 안 됩니다. 틀리면 아예 안 될 정도로 요거는 꼭 맞춰야 돼. 그리고 요 정도는 정말 누구도 거의 안 틀리니까 가볍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101페이지. 안 그러면 어디 맞출 데가 없습니다. 바로 101페이지. 바로 휴어. 자, 휴어. 그리고 폐어. 자, 네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업하고 폐어, 신고. 그리고 중간에 기간적 바꿀래요, 변경.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자문서가 되고 안 되고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영업할래요? 그러면 재개신고인데, 재개신고인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이제 휴업에서 영업을 쭉 할 건데, 자, 먼저 1개월. 1개월은 휴업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1개월 상당히 길 건데, 신고 안 해. 이거 귀찮잖아요. 그러면 2개월로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2개월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제 3개월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3개월. 요 3개월은 딱 3개월부터는 신고할까 하니까 3개월. 3개월도 신고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초과 그랬습니다. 초과. 그러니까 이거는 3개월까지도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3개월을 넘어가야 됩니다. 단 하루라도 넘어서 뭐 4개월 아니면 3개월 10일 뭐 날짜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3개월을 초과했을 때 여기서 이제 휴업신고 하라고 했지. 여기서 휴업신고 하라고 했지. 3개월도 안 된 거. 그러니까 2개월 만에 휴업신고 한다. 이거 시험 문제가 기초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신고되는지 한번 가봐라겠다. 아주 손바닥 뒤지가 얻어 맞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3개월도 알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3개월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3개월도 이상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개월 초과. 3개월을 넘어가야지. 여기 구멍 뻥 뚫려 있는 거지. 3개월은 아예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오지도 말어. 시공 구청도 귀찮고 너도 귀찮잖아. 그냥 알아서 휴업하기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쉬려고 했다가 기간 좀 바꿀래요? 그럼 이제 5개월 남았고요. 그리고 6개월까지는 가능하니까 이 정도로 6월로 이제 좀 더 한번 써보긴 할 건데 이게 연장. 여기는 변경입니다. 변경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변경 신고. 그리고 다 끝났네요. 다 끝났네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1개월 정도 변경 신고해놓고 중간에도 재개 신고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 말고요. 그냥 저 영업할래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넘어서 신고해놓고 그냥 저 영업할래요. 그러면 아무데나 가가지고 등록증 찾아오고 영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꼭 기다리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월 쉬려고 했다 그냥 한 열흘 만에 그냥 등록증 주세요. 저 영업할래요. 중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제게 신고계입니다. 그리고 6개월을 원래는 넘어갈 수가 없는데 아까 아픔 봐줄게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영업자 안 할래요. 그럼 뭐라고요? 폐업. 근데 저기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증을 싸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여기 영업 아예 안 할 거니까 빼앗겠죠. 근데 휴업은 잠시만 쉬는데도 벽에 걸려있는 등록증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등록증 찾아가라 재개신고. 그러니까 이거 반환 받는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휴업신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내용 거의 없습니다. 휴업신고. 자, 휴업신고 아까 봤는데 여기는 먼저 휴업을 하고자 나 먼저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휴업 그리고 하고자. 그러니까 이전하고 좀 다릅니다. 하고자 할 때 먼저 신고. 사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서류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휴업을. 나 먼저 첫 번째는 신고서에다가 이게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전자문서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방문해야 됩니다. 좀 하늘 두쪽 나도 인터넷으로는 등록증 싸두고 가야 됩니다. 전자문서로는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를요? 벽에 걸려있는 거. 자, 벽에 걸려있는 거 휴업해놓고 그 걸려있는 거 보고 있으면 자꾸 영업하고 싶대요. 아예 그냥 영업 못하게 등록증. 아까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신고필적. 또 여기다 그렇게 안 되겠죠. 뭐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을. 아니요. 여기는 신고필적. 분사무소는 신고 마쳤다. 신고필증을 첨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걸 싸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전자문서 여기는 안 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제재입니다. 객을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다 이제 업무정지 그러면 쉴 건데 쉬어라. 그럼 아주 경산한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제재가 100만원자의 과태료입니다. 돈이 깨질 건데요. 100만원 이한데. 그럼 아까 잠깐 봤었죠. 이전은. 나중에 뭐 명칭은 별표 50이라고 볼 건데 이전은 30인데 근데 연놈은 2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하의 과태료인데 연놈은 별표 20이다 보니까 연놈은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별표. 근데 아직 한 번도 별표 20이다. 이게 맞는데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중에는 휴업은 별표가 30이다 이렇게 속을 겁니다. 아니요. 뭐 얼마? 20.
그러니까 이제 20만 원 맞는데 별표 30짜리 이전 개시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자격증 받나 아니고요. 그리고 명칭이나 등록증 받나 이런 것들 명칭 사용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50 배울 건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사 질사.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법에서 그냥 그렇다는 거죠. 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는 일본 놈 요라고 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는 휴원만 20. 그러니까 요 놈을 제일 싸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잠시는데 깜빡했다 이런 거 가지고 30을 왜 때리고 50을 왜 때리니 요 놈만 싸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유는 법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간 좀 바꿔주세요. 이제 변경입니다. 변경 뭐 내용 없습니다. 변경. 여기도 이제 변경 신고인데,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할게요. 자, 먼저 서류가 있을 건데, 첫 번째, 먼저 신고서를 써서 내거나, 신고서를 써서 내거나,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전자문서, 이제 전자문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전자문서,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첫 문제가 우리 변경 신고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근데 등록증 첨부할까요? 변경신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미 갖다가 내놨잖아요. 갖다가 내놨는데 무슨 여기다가 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등록증 첨부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걸 싸들고 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돼. 기간만 바꿔주는 거니까 된다. 등록증 낼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다시 저 영업할래요. 이제 100만 원이랑 같은 똑같으니까 안 썼습니다. 제게 신고. 영업 다시 할래요. 제게 신고. 그러면 뭐를 찾아와야지 이제 이럴 수가 나올 겁니다. 그죠? 뭐를 찾아와야 될까요? 등록증 벽에다가 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등록증을 이렇게 등록증을 찾아올 건데 등록증 뭐라고요? 네,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 등록증 교부 그리고 재교부 이런 식으로 자꾸 낸다는 겁니다. 등록증 교부다 재교부다 아니다. 그입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반환. 자, 이렇게 문제가 꼭 치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 못 떨어뜨려서 아주 안달입니다. 저것들이 그냥 다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반말. 요거는 반말.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다 그냥 다 출연하신 분도 많습니다. 교부 말고. 자,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여기도 수수료 내고 찾아오는 거 교부. 그리고 여기 재교부는 덩뚱하죠. 뭐가 달라졌다고 재교부를 받는데요. 고스란히 찾아오지게입니다. 찾아오지게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소모제 여기도 이제 제재 똑같습니다. 제재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자문서가 되나 안 되나 여기도 이제 먼저 신고서에다가 그리고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각인은 분명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각인은 갈 건데 여기 이제 등록증 첨부할 필요 없이 찾으러 갈 테니까 세종시장님 저 그거 주세요. 등록증 주세요 할 거니까 요거는 전자문서도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 이렇게 등록증 싸들고 갈 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 여기도 된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폐업. 자, 오늘 마지막은 이제 폐업. 자, 폐업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이제 크게 봤을 때 폐업 이제 때려치우는 게 바로 이제 폐업인데 폐업 신고. 자, 우리 폐업 신고도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이건 같고요. 근데 자, 첫 번째 얘도 제출 서류가 뭘까요?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자,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신고서를 이렇게 써서 내야 되고요. 이거 반드시입니다. 신고서 써서 내야 되고. 근데 인터넷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신고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오세요. 이건 좀 하늘 두쪽 놔도 등록증 쌓아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뭐라고요? 등록증. 그럼 분사무소는 뭘까요? 거기는 신고필증. 그리고 등록증 가지고 가실 때 제발 요거 액자 좀 떼고 가셔야지 액자까지 다 싸들고 가시면 그냥 시군구청에 고문들이 다 쓰러집니다. 뭐는 떼고요? 등록증만. 액자는 떼고 정말 액자까지 이렇게 싸갖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막 비닐봉다에 넣어가지고 이거 싸가지고 가시면 이거 황당합니다. 이거 액자를 왜 싸가지고 오시죠? 액자는 걸어놓고. 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업도 아예 그냥 이 등록증만 가지고 갈 건데 액자까지 다 싸들고 가면은 저가 한정치산자 저럽니다. 조심입니다. 딱 머리에다가 딱 핀만 꽂고 가면 저거 금치산자 그럽니다. 바로 그냥. 저거 정말 저래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아주 난리가 납니다. 막 학원 다녔냐고도 물어볼 겁니다. 학원 다니지 말았다고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망신시킵니다. 그죠? 요거 나중에 무죄니까 정말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아마 우리 교재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우리 폐업은 간판을 아까 우리 이전에서도 봐야 됐었잖아요. 이전도 그런데 간판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판 제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지체 없이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지체 없이 여기다가 괜히 또 열을 걸으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간판 제거를 안 하면 여기는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 아주 이것들이 악랄하다는 겁니다. 대집행을 사람 불러서 아예 대신 불러다가 뜯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휴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쉴 것은 아예 뜯어내면 안 되고요. 간판 뜯는 것은 영업을 아예 안 하는 거. 여기도 오해를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건 또 최근에 안 냈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요것들 꼭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얘도 제자 똑같아. 제자들이 얼마라고요? 업무 정지 말고 100만원이냐 과태료입니다. 어차피 뭐 쉴 거니까 쉬어라. 그럼 경산 안내 그런다고 했습니다. 100만원이냐의 과태료고, 그리고 별표. 저 네 개는 다 뭐가 될까요? 별표 20. 자, 별표 20을 정말 언젠가는 꼭 한 번은 별표 30이라고 꼭 속여볼 만한데 아직은 한 번도. 별표가 얼마라고? 별도 표 20만원. 별도 표가 있는데 별표 20만원이다. 요거 30이다. 50이다. 아니다. 라고. 자, 이것도 이제 하도 자주 들어보면요. 그때 이제 휴업은 얼마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 자꾸 해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못 사는지 못 알아들어도 지금은 괜찮아요. 뭐 3월에 또 갈 거고 5월에 또 갈 건데. 문제 풀 때 또 할 건데. 그러니까 자부해서 이제 거의 9월, 10월 돼가지고 이제 시험장 갈 때 다 기억나야지. 벌써 다 기억해놓고 나중에는 다 까먹고 공법 다 들어오니까 세법 다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정말로 이제 머리가 너무 심하게 막 집어넣으면은 막 나가요. 막 더 나갑니다. 더 나가니까 정말로 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벼락 공부하다가 벼락 맞는다고 했습니다. 절대 안 되니까 좀 차근차근 하면서 그리고 계속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꼭 동영상 좀 틀어놓으시고 하여튼 듣든 안 듣든 동영상 아예 틀어놓으시고 예, 밤에도 잠이 안 오시면 동영상 틀어놓으시면 잠만 잘 오니까 한번 그거 좀 틀어놓으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만 되면 막 틀어놔야 됩니다. 자, 귀가 뚫려야 정말 뭐가 되지 절대 안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아주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음 주도 꼭 빠지지 마시고 집에서 동영상 봐야지 하루 내내 봐도 두 개를 못 봅니다. 맨날 그냥 끊어놓고 동영상만 지 혼자 돌아가고 난리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